어제 발사된 대한민국 첫 번째 달 탐사선 다누리가 순항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고성능 안테나로 지구와 본 교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달까지 4개월 이상 더 날아가야 하지만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. 서동균 기자입니다. 펠컨 9 로켓을 타고 다누리가 우주를 향해 솟구칩니다. 그리고 90분쯤 뒤 다누리는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. 발사 초기 자세를 제대로 못 잡은 상황에서 장치들이 정상 작동하고 제 궤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기본 신호를 쏴 보낸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오전 본격적인 교신이 이뤄졌습니다. 다누리에 설치된 접시 모양의 고성능 안테나가 그 사이에 지구를 향해 자세를 잡았고 지구에 있는 기지와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은 겁니다. 일반 위성 안테나 4배 크기인 고성능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 달까지 가는 넉 달 반 동안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. 저희가 24시간 전 세계에 있는 3개의 그 심우주 지상국 안테나를 이용해서 그중에 이제 8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주의 심우주 지상국을 씁니다. 다누리는 시작일 뿐입니다. 우리나라는 3년 뒤 달에 사람을 보내고 달 기지도 건설한다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합니다. 나사랑 같이 협력해서 미국의 달 착륙선에 우리 과학 탑재체를 실어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또 2031년에 우리 기술로 직접 달에 착륙하는 계획도 세우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. 시작은 늦었지만 우리의 우주 시대를 열어갈 발걸음은 순항 중입니다. SBS 서동균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